갈게요. 공격 대체 당장
여러분, 애국당 여러분, 지금 행정 대집행 중입니다. 자, 협조해 주십시오. 행정 대집행에서 지금 가요! 누가 행정 대집행하는 사람을 죽이래! 자, 애국당 여러분, 지금 행정 대집행법 제3조 2항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다 체증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폭력은 삼가해 주십시오. 행정 대집행 중입니다. 폭력은 시작입니다. 폭력은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영역들이 썼습니다. 다른 모든 다음 영역들이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명의 신념 왔습니다. 4명이 실려갔습니다. 근데 누가 폭력을 해요? 행정 집행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게 행정 집행입니까? 누가 그게 행정 집행이라고 했습니까? 박원순이 그럽니까? 박원순이 고용원 영역들은 당장 꺼져버려! 박원순이 고용원 영역들은 당장 꺼져버려! 여러분, 행정 대책입니다. 폭력은 상가해 주십시오. 직원분들은 바람 나오면 못 들어가게 벽을 좀 형성해 주세요. 자, 직원분들은 사람들 나오면 못 들어가게 벽을 좀 형성해 주십시오. 자, 직원분들은 사람 나오면 죽이 못하게 막아주세요. 자, 애국당 여러분, 지금 행정대집행법 제3조 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중입니다. 폭력을 삼가해 주십시오. 모든 행위가 지금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행정 재집행 중입니다. 폭력은 삼가 주십시오. 순정쟁! 봐봐, 너희 나한테 민모 갖고 왔나? 자, 철거 1조 2조는 지금 나온 거 차에 좀 실어주세요. 자, 철거 1조 2조는 지금 철거된 자재를 차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국당 여러분, 폭력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집행법에 의해서 행정재집행 중입니다. 자, 날라오는 투척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거하신 분들은 날라오는 투척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원들 분들은 철거 1조 2조는 실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 철거 1조 2조는 실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차에다가. 자, 직원분들은 차에 적심을 싣는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 물건 같은 거 던지지 마십시오. 다 채집되고 있습니다. 자, 애국당 여러분, 물건 던지지 마세요. 다 채집되고 있습니다. 물건은 던지지 마세요. 다 체중되고 있습니다.
행정 네일페인팅입니다. 대한 해협장 분들은 물건 던지지 마세요. 물건 던지면 위험하니까 물건 던지지 마시고요. 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 대리편집입니다. 지금 행정대기편집입니다. 대한해국자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격분이나 직원들도 물건을 던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예, 안전한 시설물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흥분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시설물 철거를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물건 던지지 마세요. 체증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해국당 앞에 트럭 견인 가능한가요? 자, 구청. 자, 대한해국당 앞에 트럭 견인해 주세요. 네, 직원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안으로 다시 못 들어가게 해서 차벽을 해서 좀 막아주세요. 네, 직원분들은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시 못 들어가게 해서 막아주세요. 얘들 네, 일자로 좀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세요. 직원들은 네, 직원 여러분들은 좀 벽을 만들어주셔서 나오신 분들이 안으로 다시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 대집행입니다. 행정 대집행은 불법 시설을 철거하는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펜트 안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 중에도 인명사고나 사고를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대집행은 시설물 철거를 직접으로 해야 됩니다. 시설물 철거하는데 안전하게 시설물 철거가 되길. 교수님께서 짐 실는 것 좀 도와주세요. 짐 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밖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저기 몇 분 나오셔서 짐 실는 것 좀 도와주시면 돼요. 차가 있고. 뒤에 트럭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트럭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 좀 피해주세요. 트럭 앞으로 이동하게. 강빈 씨. 아, 이번 좀. 가위 가지고 보신 분 앞으로 좀 가보세요. 네, 가위 가지고 보신 분. 차 이동 좀 시키세요. 차를 앞으로 좀 이동 좀 시키세요.
자, 비켜주세요. 촬영합니다. 촬영. 직원들 여기 차량에 진실인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렸으면 집행하려고 온 사람들이지. 우리가 폭력을 안 쓰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괜찮아. 우리는 대인이라도 떠도 와서 쳐버리면 돼. 우리가 한번 보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물러난 대한 애국당 아니다. 네. 직원들은 적체물 싣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세계적으로 다 유튜브로 다 준비가 됐으니까 걱정 안 하고. 자, 애국당 여러분, 행정 대집행 중입니다. 행정 대집행과 함께 이야기에 따라 행정 대집행 중입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의역들도 폭력을 삼가해 주시고 안전하게 대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직원 여러분들은 자 폐기물 차에 실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자, 직원 여러분들은 폐기물 차에 실는 거 안전을 확보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로부터 라인 주세요. 라인 뒤에, 뒤에 안 박으니까 한 줄로 가주세요. 옆으로 좀만 있어. 자,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행정 대집행 중입니다. 애국당 여러분, 불만을 던지지 마시고 폭력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역들도 폭력을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들이 카메라로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직원 여러분들은 차에 쓰레기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마세요. 다시 기분입니다. 기분 여러분들 쓰레기 좀 치워주시고요.
이거 철골